자, 안녕하세요. 진선입니다. 오늘은 모연에 왔습니다. 모연에? 왜 왔냐? 아, 여기가 녹지림이야, 녹지림이. 산 밑에 전원주택입니다. 그리고 이제, 벌 때문에, 벌 때문에 왔는데, 지금, 자리 잡은 지는 3년이 넘은 것 같아요. 사신 분이 올 때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한 3년 사셨는데 올 때부터 있었다는 거 보니까 지금 화분을 참 도달해. 벌은 토종벌이죠. 다행히 이제 벌이 이제 봐야 되는데 이제 높다 보니까 지붕 저 안에 보이시나요? 그렇지. 누나 그거 좀 줘봐요. 자, 그 옆에 톱. 이 나무가 다 사가서 이거 조금은 그렇다. 그러니까 다 으스러져가지고 화판 하나 더 갖고 왔어야 돼. 갖고 와갖고는 하고 락가를 부리던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. 근데 이게 지금 종이야 종이. 응? 두 가지 색깔을 또 내버리지. 아, 이거 이제 하나를 떼어야지 빠지거든, 이게. 하나를 빼야 빠져야지, 이게 이제. 위로 해봐. 위로 올려봐봐. 아니, 그게 아니라. 이거 제껴야지 빠지지, 얘가. 어디까지 부러질까 말이지. 응? 뭘 좀 부러질까 말이지. 안 잘라도 돼. 누구야? 일단은 이거 다시 누나 이거 좀. 자, 벌 작업하기는 좋긴 한데. 아, 이게 또 대구 연습 때 왔어야 되는데. 응? 벌 나갔지? 나갔다 들어온 거야. 몇 칸을 더 따야 되겠다. 이게 뒤에 양봉지 같은데. 양봉이야? 양봉지로. 그래도 양봉 죽은 게 많았구만. 그냥 제거해야지 뭐야. 응? 야, 지금 우리 저 아, 이걸 확 손을 댔다가는 일단 하나 더 뛰자. 사다리 뭘라고? 옆에다 대고. 야, 살려주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 알지? 아, 맞지? 아, 오, 그거 좋아. 좋아. 이게. 야. 그래도 얌전하게 뛰는 거 알지? 어, 작업 조건이 오늘 좋은 편이야. 그래. 올라가 뛰는 건 나쁜데 야외라서 좋은 조건이야. 실내면 힘들어. 실내면 내가 할 일도 많은데. 색깔이 영롱해. 어, 좋아.
여기로 하자. 에이씨, 여기 나무 뚜껑이네, 진짜. 아이씨, 진짜. 에이씨, 뚜껑 제대로 됐네. 사다리를 한 칸 더 올라가. 아니, 근데 자세가 안 나온다, 이거. 그러고 싶은데 자세가 안 나서. 아, 옛날 저기, 이거, 꿀만 따면 저기 생각나. 옛날에 공주 생각나. 옛날에, 벌써 오래됐다, 그거, 공주권은. 진짜로 오래됐다. 꿀 많이 나왔던 거. 아파트청. 그렇게, 그러잖아. 백곡서 가르잖아. 저, 진생 평생 이만큼 나올 수 있는 거 못 만날 거라 그래. 평생. 그거는 모르겠고. 그런 거 나오기는 쉽지 않다, 진짜. 아우, 벌떡 먹어. 자기 그거 이렇게 나오고 처음 봤대. 그때 누가 많이 사갔냐면, 산사에 들어가지고. 산청. 산청 그 애, 저 젊은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사는 그 누구야, 그 형님. 3분의 2 떴다고? 걱정하지 마. 통이 없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. 또 있어. 야, 이제 영상편은 잡혀야 되는데, 꼴이 여기서. 칼이야, 칼을 못 써. 칼을 대고 싶은데, 칼을 대면 내 집 받을 수는 없어. 아이씨. 아, 떨어진다. 그러다 쏘여. 아, 진짜 씨. 아, 개 떨어지는 자리에 그 비닐봉지도 안 깔아줬어. 어? 아니, 여기 떨어지니까. 아, 이 방법이 있구나, 이거. 아, 이거 머리를 빼. 아, 이거 옷 구부리면 부러지는구나. 내려와, 꿀도 같은 거네. 야, 꿀 들어가니까 따갑다.